1795년 이웃 2월 9일 뜻과 다르게 비는 많이 더 왔었다. 잔비에도 굳세게 반짝이던 금장들이 흔들거리며 덜컹이었다. 전하께서 자궁 주변에 청포장을 치라 이르고 해경궁 홍씨에게 미음 답안을 올리셨다. 해경궁 홍씨가 가마에서 내리자 곧이어 구름들이 걷히고 맑은 해가 얼굴을 비추었다. 마치 태양이 행군을 마주하러 온 듯하였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장안문을 열어라! 장안문을 비키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전하다! 나오셨네! 전하, 해경군께서 준비가 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 서리바람에 기후 평안하신지 무난 알고자 합니다. 뵌지 오래되어 섭섭하고 그리웠는데 어제 편지 보니 든든하고 반갑습니다. 할아버님께서도 평안하시다고 전해드리옵니다. 이 편지는 보시고 부디 아궁에 태워주시옵소서.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가끔 어머니 편지를 주시지 않아 직접 안부를 알 수 없는 것이 한입니다. 어머니,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 가족들 모두 꽃을 구경하던 것이 그립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전하? 너무 늦게 어머니를 모시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하.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버지,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전하. 길을 비키시오. 정말 전하께서 오셨어. 전하 나오셨네. 진짜 오셨어. 전하 만세. 백성들에게 화성 행궁에서 8일간의 축제는 왕의 넓은 아량을 느끼는 나날들이었다.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이도 이 아량을 알았으니 다른 이라고 하면 이는 하늘만이 알 것이다.